자, 지금 4월 30일자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만, 우리의 아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라고는 못하겠다, 진짜. 여튼 뭐 절망의 디제스터께서 칸막이대로 으쌰으쌰 뚜껑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의 빅 이벤트로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다 아실 텐데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설마 화이자 같은 뭐 다른 거 맞았을 리는 아무튼 간에 없다. 아니, 백신 사기극이라니. 그건 아무튼 고속감이라니까. 아무튼 마제 백신을 맞은 거죠. 아무튼 맞았다니까요.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이벤트가 끝이 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가끔씩 떠오르는 추억으로 남을 쯤에 뉴스로 나온 겁니다. 2차를 맞았다고요. 띠용? 2차를 맞았다고요? 아니, 그걸 그냥 기사 한 줄로 보내면 끝이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아니 아니. 아무튼 안 이상합니다. 안 이상해요. 아무튼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요. 왜 아무튼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냐고요? 그건 바로 저도 2차 접종을 못 맞았는데 이 양반은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3월에 일반 병원급 의료 예방접종이 있었죠. 지금은 아마 일반 의원급 의료진들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일반 병원급 의료진 중 하나로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었는데 30시간 정도 고생을 했었죠. 영상으로 남겼을 만큼요. 원래 3월 초쯤 아재 백신 맞을 때까지만 해도 2차 접종 시기는 4주 뒤였어요. 4주 뒤였는데 나중에 아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접종 기간의 텀을 늘리는 게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논문인가 뭐 발표인가 그런 게 나온 뒤에 마침 그 백신 수입 병크를 터뜨린 나머지 백신 물량도 엄청 딸리다 보니까 4주였던 2차 접종 시기가 10주에서 12주 정도로 쭉 뒤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 1차 2차 맞았다 하는 말 중에서 사실상 2차 접종 맞았다는 거는 화이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2, 3월에 맞은 사람들은 10주 뒤면은 두달반 정도인데 5월 중순이나 6월에 맞아야 하니까요. 지금 벌써 2차 맞았다는 건 화이자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서 또 위대하고 고귀하신 디제스터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놓고 2차 접종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1차만 맞아도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 지가 말했잖아. 그래놓고 네, 미국 가기 전에 2차 접종을 끝낸 겁니다. 5주 만에 접종 완료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튼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 녹방 틀어준 적 있잖아. 그때도 으쌰으쌰 칸막이 주사기 뚜껑 으쌰으쌰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뭐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잖아요. 근데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10주 12주라며. 지금 맞았던 의료진들 다 대기 타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저도 기약 없이 그냥 대기 중입니다. 아, 물론, 걱정되기도 하지만요. 근데 아시다시피,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까지 간격이 3주 이상,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까지 간격이 4주 이상이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0주고요. 10주가 넘어야 항체 효과가 쩐다고 뭐 이야기가 나와서 뭐 12주까지 뭐 기다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최적의 항체 형성을 위해서는 10주 내에 맞지 말고 기간을 지켜야 할 텐데. 아니, 2차 접종 후 2주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니까 2차를 벌써 맞았다? 아니, 1차만 맞아도 충분하다면서. 그리고 기간을 지키고 2차를 맞아야 확실하게 그 항체가 생겼는지 알수 있는 거죠. 아니, WHO도 그러고 있잖아. 물론 미국 CDC에서는 아주아주 아주 친절하게도 화이자 모더나는 6주까지는 있다가 맞아도 된다고 설명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주면 어? 띠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겠죠. 뭐 미국 간다는 외교부 애들 다 화이자 맞았다고는 하는데 거기 있는 대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아스트라 뭐 맞았겠지 뭐 설마 화이자 맞았는데 구라쳐가지고 아스트라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무튼 킹리적 갓 으부부부부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겁니다. 녹방 논란 일자 사진 두 장으로 지금 땜빵하는 2차 접종이긴 했지만 아무튼 파티션 절대 못 잃지만 네 2차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정말 정말 아주아주 아주 의문의 여지가 참 없이 존나 투명하게 아무튼 보도자료로 맞았다고 내보내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합시다. 화이자, 모더나, 씨발.